안녕하세요.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. 오늘은 환상적인 외목대 목마가렛 이야기예요. 웰컴, 웰컴. 오늘은 제 거리대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. 핑크색 꽃이 큼직한 아게릭 자이언트 핑크. 오늘 주인공 외목대 목마가렛이에요. 예쁜 수영에 늘씬한 목대. 역시 제가 너무 반할만 하죠? 꽃이 가득 피어나서 머리통보다 오히려 꽃이 더 가득 동그랗게 채워져 있는 수영이에요. 제 거리대는 언제나 침엽수들로 가득한데 올해는 목마가렛 덕분에 아주 색색 고운 거리대 꽃밭이 되었어요. 커다란 포트에서 한 줄기 따로 삽목해서 외목대를 만들었어요. 한땀 한땀 뜯어가며 만든 외목대에서 이렇게 가득 꽃이 피어나면 정말 외목대를 만든 이 손맛이 정말 최고예요. 직광 좋아하는 식물답게 햇살 아래 아주 찬란하게 가득가득 꽃다발같이 피어났어요. 예쁜 뒤태까지도 엄지척이죠. 이번엔 요즘 핫하죠? 투톤 목마가렛, 아라미스 아프리콧. 이 목마가렛도 햇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직광 아래서 아주 소복소복하게 자라고 있어요. 하나의 뿌리에서 다른 톤의 색으로 꽃이 피는 게 이 투톤 목마가렛의 가장 큰 매력이죠. 노랑으로 피기 시작해서 핑크로 진하게 물드는 과정.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아주 재밌어요. 진정한 외목대는 아니지만 밑둥을 시원하게 해주고 대갈공주로 키우고 있어요. 이래서 요즘 투톤 목마가렛을 그렇게 좋아하시나 봐요. 제가 눈으로 보니까 정말 예뻐요. 목마가렛은 물을 참 좋아하는 식물인데 또 과습으로 잘 보내기도 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. 통풍이 안 되고 습해지면 흰가루병이 생기기도 하고요. 거리대나 직광 아래서 키우실 수 있다면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고 통풍이 좋기 때문에 과습 걱정 없이 짱짱하게 키울 수 있어요. 거리대 꽃밭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로벨리아 펠리스. 제가 파종으로 키운 거라서 파종한 씨앗에서 보는 꽃은 더 예쁜 것 같아요.
목마갈에 잘 키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. 늘 바람이 잘 통하게 정리해 주시고, 화분이 바짝 마르기 전에 물을 듬뿍 챙겨 주세요. 그리고 햇살 좋은 창가 자리나 직광, 특히 직광이 제일 좋은데, 이런 자리를 챙겨 줄수 있다면, 꽃구경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. 투톱 목마가렛의 꽃색 정말 예쁘죠? 동글동글 노랑노랑 요 계란후라이 같은 동글동글함이가 너무 귀엽고 색색 예뻐요. 꽃구경이 끝나면 목마가렛은 꽃대를 자르고 머리통을 이용을 하는데요. 이때 가지치기를 한 후에 똑같이 물을 주면 과습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러니까 이용한 다음엔 가지치기 하신 후엔 꼭 물주기를 조심하세요. 제라늄 중에서도 이 장미형 제라늄들은 햇님을 참 좋아하죠. 오늘 제가 데리고 온 스완랜드 핑크, 요 핑크색 장미도 직광을 참 좋아하는 제라늄이에요. 외목대를 좋아하는 저라서 제라늄도 목마가렛도 역시나 외목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목마가렛에 로벨리아, 제라늄까지 더해지니까 종류도 색도 참 다양하고 예쁘죠?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리대 꽃밭 모습도 참 예쁜 것 같아요. 요즘 거리대에 이렇게 꽃이 가득 피어서 혼자 보기 정말 아까웠거든요. 근데 이럴 땐 제가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영상이지만 이렇게 예쁜 꽃 구경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예쁜 모습,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